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에 자막이 보이게 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2가지 언어로 자막을 올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동영상 그 관리자에서 이 자막에 들어가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을 지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자막을 보게 될때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자막을 한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렇게 클릭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서 설정해서 자막을 선택을 해서 여러 나라 언어로 볼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지만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막을 노출되지 않고 네, 이렇게 동영상 자막을 애써서 만들었는데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네, 좀 허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나라 그 언어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그 나라 언어로 계속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이 한국어를 설정을 해서 새로 보시는 분들이 사용 안함이 아니라 무조건 한국어로 뜰수 있도록 예,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는 방법은요. 우선 정보 및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오셔서 정보 및 설정을 눌러줍니다. 정보 및 설정에 눌러서 고급 설정에 들어갑니다. 네, 고급 설정에서 동영상 언어 한국어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한국어가 아닌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라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는 한국어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막에 들어가서, 우선, 네, 자막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자막을 그 한국어로 등록을 할 때는 한국어 자동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한국어로 수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어 자동 생성을 해놓으면 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 자막에 네, 게시가 됩니다. 자동으로 대신에 네, 수정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동 생성된 자막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네, 수정사항 게시를 누른다면, 네, 이렇게 한국어로 정확하게, 새로 생성이 됩니다. 이게 한국어를 제가 다 수정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수정을 해서 들어간 이 한국어는 제가 수정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필요한 언어, 한국어면 한국어, 또 영어면 영어 이렇게 수정 자막을 해서 등록을 예, 시켜주고요. 네, 이거는 등록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 가서 설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정보 및 설정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서 기본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 기본 정보에 태그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네, 필요한 태그를 다 달은 다음에 중간에 삽입을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끝부분에 해도 됩니다. YT 네, 이게 점점 요거 한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CC는 온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 놓습니다. 네, 보이시죠? yt.cc equal on. 자, 이렇게 태그를 달아 놓고 변경 사항 저장을 합니다. 동영상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동영상에 지금 제가 무료 음악 다운받기 이거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에서 무료 음악 다운받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죠.
네, 바로, 예, 언어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한국어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한국어로 이렇게 예, 자막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태그를 기록하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런데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놔서 하나하나 태그를 넣기 어렵다 싶다면, 네, 여기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와서 체크를 다 해줍니다. 자,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막을 그 해놓은 부분에 이렇게 자막이라고 뜨거든요. 한꺼번에 이거를 다 바꾸겠다 할 때는 한 다음에 상단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추가 작업이 보이시죠? 여기 추가 작업을 눌러줍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추가 작업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동영상 언어가 나오는데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동영상 언어 옆에 보면 언어 선택이 있죠? 한국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작업 추가를 또 눌러주고 태그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끝부분에 추가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YT 네, 콜론 그 다음에 CC 이꼴 본 자, 이렇게 해주고요. 제출을 눌러줍니다. 지금 제가 다섯 개를 선택해서 이 태그를 달았는데, 네,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줍니다. 네, 수정 보류 중 해서 한꺼번에 지금 태그가 달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5번까지, 9번부터 5번까지, 네, 수정을, 태그를 달았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수정에 들어가서 태그가 달아졌는지, 네, 태그가 여기 중간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간에, 태그를 단 다음에 끝부분이 되죠? 자, 이거는, 자동으로 몇 개를 한꺼번에 했더니 지금 이렇게 중간에 달아졌네요. 다시 한번 지금 5번까지 했는데 아직 제가 태그를 달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네, 자, 1번부터 4번까지 네,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태그를 한번 태그가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4번에 들어가서 네, 지금 태그가 없죠? 자, 이게 자동으로 달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작업을 눌러서 클릭을 하고 자, 추가 작업 그다음에 동영상 언어, 언어 선택, 한국어. 다시 작업 추가, 태그. 자, 여기 끝부분에 추가, 여기 네모 박스 안에 YT, 콜론, CC, 이꼴, 온. 자, 이렇게 써주고요. 제출을 클릭을 하고 또 예, 선택을 하고 제출을 또 눌러줍니다. 자,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자, 수정열 들어가서 태그가 삽입이 됐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여기 태그 yt:cc=on 이 태그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눌러볼까요? 네, 바로 한국어가 뜨는 게 보입니다. 네, 보통 유튜브는 다양한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 안 함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이 태그가 삽입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지정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자막이 자동으로 보이게끔 태그를 다는 방법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 올릴 때 또 자막을 달고 이 태그를 달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